광안리, 오늘의 아이템은 건전지예요. 이전 광안리에서 기본 성능 모델들로 비교해봤을 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반전의 결과를 보여줬던 건전지. 그래서 고성능 건전지와 일반 건전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1차전 우승자였던 다이소 네오셀도 함께 참여시켰습니다.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모두 직접 구매 후 진행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탐색전 외형 비교. 먼저 백셀 플래티넘이에요. 20개입 기준 한 개당 595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자이저 맥스 플러스. 20개입 기준 한 개당 845원이네요. 세 번째는 듀라셀 울트라입니다. 20개입 기준 한 개당 595원이에요. 마지막은 다이소 네오셀. 20개입 기준 한 개당 15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각 건전지의 무게도 측정해봤는데 듀라셀과 다이소가 1g 차이로 아주 조금 더 가벼워요. 그럼 4개의 건전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테스트 시작! 건전지 틈새 정보. 종류도 이름도 다 다른 건전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건전지와 충전지의 차이부터 볼게요. 일반적으로 건전지는 일회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AAA형과 AA형이 있고 그 외 코인형, C형, D형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충전지는 AA형과 AAA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건전지는 대체로 알카라인, 리튬, 망간이 있습니다. 알카라인 건전지는 우리가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건전지고 가격 대비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리튬 건전지는 가격이 비싼 대신 성능이 뛰어나서 고전압을 요구하는 제품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 망간 건전지는 사용 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한 편이에요. 추가로 니켈 수소는 충전지에 많이 쓰이며 완전 방전 후 충전을 해야 그 성능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알카라인 건전지와 니켈 수소 충전지의 시간에 따른 전압 변화도 참고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건전지와 충전지의 궁금증. 첫 번째, 충전지는 처음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충전지는 충전 가능한 횟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횟수에 가까워질수록 수명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충전지라고 평생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호일만 있으면 AAA 건전지를 AA 건전지처럼 사용할 수 있다? AAA 건전지를 넣었을 때 비어있는 부분을 호일로 감싸 끼워주면 임시로 작동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건전지를 잘못 넣으면 고장이 날 수 있다? 고부하 제품에 출력이 약한 건전지를 사용하면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액으로 인한 고장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보통 건전지와 충전지를 함께 쓰거나 건전지 교체 시 일부만 새 것으로 교체했을 때,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건전지를 혼용해 사용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건전지를 어떤 제품에 써야 하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시계, 리모콘, 오디오 같은 저부하 제품엔 망간이나 알카라인 건전지를 쓰면 돼요. 그리고 휴대전등, 장난감, 게임기 같은 중부하 제품엔 알카라인 건전지를 추천합니다. 끝으로 카메라 플래시, 도어락 등은 고부하 제품으로 리튬 건전지를 사용하면 좋아요. 용량 테스트.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각 건전지의 용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4개의 건전지를 측정 장비에 차례대로 연결한 뒤 측정을 시작할게요. 측정이 완료되고 백셀은 1951mA, 에너자이저는 2275mA, 듀라셀은 2086mA, 다이소는 1958mA가 측정됐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는 에너자이저네요. 지속시간 테스트. 각 제품으로 낮은 전력을 소비하는 제품부터 높은 전력을 소비하는 제품까지 사용했을 때 가장 오래가는 건전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율방전 대표 마이크입니다. 새 건전지를 끼워주고 시작해볼게요. 동시에 시간이 흐르고 방전될 때까지 계속 작동시켜줄게요. 약 13시간 58분쯤 지났을 때 다이소를 넣었던 마이크에 잔량 부족 표시가 떴습니다. 잔량 부족을 기준으로 다이소 네오셀은 약 1.21V가 측정됐네요. 그리고 이어서 작동을 더 시키니 약 14시간 17분쯤
백셀의 잔량 부족 표시가 떴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백셀 플래티넘은 약 1.18V가 측정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약 15시간 17분쯤 듀라셀에도 잔량 부족 표시가 떴습니다. 역시 같은 기준으로 듀라셀 울트라는 약 1.20V가 측정됐네요. 끝으로 약 15시간 37분쯤 에너자이저에도 잔량 부족 표시가 떴습니다. 에너자이저 맥스 플러스는 약 1.18V예요. 가장 오랫동안 마이크를 작동시킨 건 에너자이저였습니다. 마이크를 작동시켰을 땐 다이소가 가장 먼저 끝났고 에너자이저의 작동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다음은 중일방전 대표 장난감이에요. 이번에도 세 건전지를 각 장난감에 넣어주고 동시에 시작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작동되고 있는 기차들! 9시간쯤 지나자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약 9시간 34분쯤 다이소의 기차가 멈췄습니다. 이때 다이소 네오셀의 잔량은 약 1.02V네요. 남은 기차들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고 뒤이어 10시간 49분쯤 듀라셀의 기차도 멈췄습니다. 듀라셀 울트라의 잔량은 약 1.11V예요. 이제 남은 건 단 두 개. 과연 누가 더 오래 갈까요? 그렇게 시간은 더 흘러 약 12시간 19분쯤 에너자이저의 기차가 멈췄네요. 에너자이저 맥스 플러스의 잔량은 약 1.07V입니다. 홀로 살아남은 백셀도 끝까지 지켜볼게요. 약 12시간 30분까지 살아남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동이 계속되다가 약 12시간 48분 만에 작동을 멈췄어요. 이때 백셀 플래티넘의 잔량은 약 0.95V입니다. 백셀의 기차가 가장 오랜 시간 작동됐네요. 장난감을 작동시켰을 땐 다이소가 먼저 방전되었고 백셀이 가장 긴 시간 작동됐습니다. 마지막은 고율방전 대표 도어락입니다. 세 건전지를 도어락에 넣어주고 각자 횟수를 기록하며 작동을 시켜줄게요. 모두 같은 방법으로 3,000번까지 작동을 해봤고 잔량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3,000번 사용했을 때 각 건전지의 잔량이에요. 점검 후에는 최대한 실제 사용과 비슷한 환경을 위해 모두 같은 시간 동안 자연 방전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각자 횟수를 체크하며 계속 작동을 해줬어요. 그렇게 수동 작업만 3일째! 이제 거의 끝인데. 네. 끊임없이 도어락을 사용해줬고 만 번까지 사용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7,300번 사용했을 때 각 건전지의 잔량이에요. 이건 8,000번 사용했을 때의 잔량입니다. 끝으로 만 번 사용했을 때 건전지 잔량이에요. 수동으로 만 번까지 작동시킨 결과 방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고요. 그 이상의 수동 작업은 너무 힘들어서 이후 4일 동안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24시간 작동을 시켰을 때 각 건전지의 잔량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48시간 작동 시 잔량이에요. 마지막 72시간 도어락을 사용했을 때의 잔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 하루 정도 더 사용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다이소가 방전됐어요. 방전되고 남은 잔량은 약 0.80V입니다. 그리고 약 3시간 사용을 더 했을 때 백셀이 방전됐네요. 남은 잔량은 약 0.94V. 남은 두 개를 추가로 5시간 정도 더 사용했고 그때 듀라셀이 방전됐어요. 듀라셀은 0.84V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에너자이저는 추가로 2시간 정도 더 사용되다 방전됐어요. 남은 잔량은 0.81V입니다. 길고 길었던 도어락 테스트! 각 건전지가 방전되는 데까지 기록된 수치도 확인해보세요. 가장 오래 작동이 된 건전지는 에너자이저였습니다. 건전지 최종 결과! 촬영만 일주일이 걸렸던 건전지 최종 결과입니다. 디스차지 250mAh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가장 용량이 컸던 건 에너자이저 맥스 플러스였어요. 단,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측정 장비를 활용했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건전지의 지속시간도 살펴봤어요. 저율 방전 제품인 카메라 마이크는 에너자이저가 약 15시간 37분 동안 작동되며 가장 긴 시간 사용이 가능했고 가장 짧았던 다이소는 약 13시간 58분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중율방전 제품으로 장난감을 작동시켰을 땐 백셀이 약 12시간 48분을 기록하며 1등을 차지했고 다이소는 약 9시간 34분 작동으로 가장 빨리 방전되었습니다. 고율방전 제품인 도어락을 방전될 때까지 사용해봤을 때 에너자이저가 가장 긴 시간 사용이 가능했고 이번에도 다이소는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이 테스트는 방전을 목적으로 한 특정 조건에서 진행된 것으로 사용하는 도어락의 종류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구매가와 건전지 한 개당 가격이 가장 저렴했던 건 다이소 네오셀이었습니다. 광고 안 받는 리뷰 광안리!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